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2세는 1712년부터 1786년까지 74세 사망. 재위는 1740년부터 1786년까지 28세 즉위 46년간 통치. 종교에 관용적인 계몽 군주로 프로이센을 초강 대국으로 만든다.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합리적 국가 운영으로 프로이센을 당시 유럽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발전시킴. 외교와 전쟁으로 영토 확장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고 독일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일 제국 내 프로이센이 패권을 차지한다. 유럽의 위대한 지도자 3인으로는 샤를 마뉴, 나폴레옹, 프리드리 2세가 꼽힌다. 성격이 난폭하고 독선적인 군인왕 비렐름 1세의 사남으로 세련된 성격의 소유자다. 즉위 초기 계몽주의적 개혁으로 고문을 폐지하고 언론 검열을 없애고 종교적 차별 금지와 법을 제정해 빈민을 구제한다. 왕실 근위 부대를 해체하고 대사면을 하며 학문을 진흥시켜 부국 강병의 기초를 마련한다. 1756년 44세 프랑스 루이 15세와 짜고 슐레지엔 탈환을 시도하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를 공격해서 대승한다. 7년 전쟁이 시작된다. 프로이센이 7만 군사로 작센 공국을 선제 공격하고 대승한다. 그가 말하길 전쟁 승리의 비결은 공격에 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작센, 스웨덴, 독일의 다른 제후들의 연합군에 맞서 대승한다. 취미는 플룻 연주와 저술 활동인데 말년에는 아들도 없이 고독하게 보낸다. 후계자는 조카인 비렐름 2세가 된다.